189,3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테마는 통신장비 우주항공이 다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은는 동사는 2004년 2월 5일 설립.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된 제품의 적용 영역을 육상용, 항공용, 저궤도 / 중궤도용, 리오 / 미오, 위성통신 안테나로 확대할 계획. 특히 스페이스X는 동사의 제품 성능을 인정하여 2016년 4월 로켓해상 회수 프로젝트에 동사의 제품을 채택 사용하였음. 기업 개요 - 데이터 통신 서비스와 위성방송 수신에 쓰이는 안테나를 개발해 판매하는 업체로 미국,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의 현지 판매 법인을 종속기업 형태로 두고 있음. - 주요 제품으로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PSAT, GX터미널, FBB와 해상용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TBR로 다 있으며 주로 수출을 통해 매출이 발생함. - 위성통신 안테나의 주요 고객으로는 인마어세트, 마어링, 스피드캐스트, 임텍, 리그네트, KT세트, SK텔링, LCS 등이 있음.재무 -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따른 상선 운항 증가로 PSAT 안테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공급 등으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 해상 운임 급등, 위성 사업 투자 등으로 원가 부담 확대되어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상승 -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성장 본격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상선, 에너지 및 크루즈 등 대형 선박용 PSAT 안테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인텔리안테크의 시가총액은 6,6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3위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918만 3,600주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퍼은 38.6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9.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1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77배, 19,2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1번지억 원, 32억 원, 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 원, 6억 원, 60억 원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502.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2,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3,600원보다 1,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종가는 72,500원이며 주가가 인텔리안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종가는 72,500원이며 주가가 인텔리안테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인텔리안테크는 거래량 77,51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649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SK에서 16,007주, 삼성에서 12,91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733주, 한국증권에서 6,73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45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1,049주, 삼성에서 9,586주, 키움증권에서 9,35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3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28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795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495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통신장비 관련주 인텔리안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